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똑같이 교재를 펼쳐놓고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DB 구축이죠. DB 구축의 테이블 완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액세스를 설치하게 되면 바탕 화면에 액세스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거나 혹은 뭐 시작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직접 그 프로그램이 파일 검색이라는 부분에 MSACCESS 이렇게 입력을 해도 액세스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럼 실습 파일을 열어야 되겠죠? 오피스 단추를 클릭하고 열기를 누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설치한 경로로 들어가서 자, 지금 출제 유형 1번, 출제 유형 1.accdb 파일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놓고요. 보안 경고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뒤에 매크로나 프로시저 작업을 할때 필요한 부분이지만 미리 이 콘텐츠 사용이라는 부분 여기에 선택을 하고 확인 누르는 습관을 들여놓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홈페이지 회원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했는데 여기 이제 회원 테이블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을 완성해라라는 문제입니다. 이 테이블은 미리 주어져 있죠. 더블 클릭해 볼게요.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테이블을 이제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설정에 따라서 완성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나올 텐데요. 완성할 때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디자인 보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순서로 계속해서 작업하게 됩니다. 디자인 보기라는 것은 테이블을 완성하기 위해서 편집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테이블을 디자인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반복되는 작업이니까 잘 알아두고요. 그래서 지시사항대로 이제 작업을 이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학번과 그 다음에 이 학번과 전화번호라는 이 필드를 그죠? 이두 필드를 자, 여기서 또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디자인 보기로 보게 되면 필드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죠. 행으로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이 행으로 나열된 필드들이 실제로 테이블을 열어보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레코드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이 레코드들이 담겨 있는 필드들에 대한 어떤 설정을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번과 전화번호에 대해서 기본 키로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기본 키라는 것이 보이죠? 얘를 눌러 주면 설정이 됩니다. 혹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기본 키를 눌러줘도 됩니다. 자, 지금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오죠? 학번과 전화번호 둘을 한꺼번에 기본 키로 설정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씩 기본 키 하나씩 기본키 이렇게 눌러줘도 되지만 시험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컨트롤 키로 눌러서 자, 지금 컨트롤 키를 누른 채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기본키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키로 설정을 하는 이유는요. 기본키라는 것은 유일한 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학번과 전화번호에는 중복되는 값을 입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키를 설정해 두면 중복된 값을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입력하다 보면 실수를 할수 있잖아요. 그죠? 실수 없이 어떤 그 완벽한 데이터 입력을 보장받을 수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 두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관계 작업을 할 때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학번과 전화번호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코드 필드에 대해서 작업할 필드를 선택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면 되는 그런 작업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 필드에 대해서는 숫자 네 글자와 영문 대문자 한 글자가 자, 필수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뭐냐? 이게 뭐냐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입력 마스크라는 것을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입력 마스크라는 것은 여기에 있죠. 입력 마스크는 일종의 틀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붕어빵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붕어빵을 먹을 때, 붕어빵 틀에 이렇게, 밀가루죠? 밀가루를 이렇게 부으면, 그 붕어빵 틀에 맞는 붕어빵 모양의 완성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입력 마스크에도 일종의 틀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라. 사용자들이 실수하지 않게 이렇게 입력해라.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에서처럼 숫자 네 글자와 영문 대문자 한 글자가 필수 입력이 되도록 틀을 만들어주면 사용자가 그렇게 입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 만들어두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테이블을 열어서 확인해보면 간단하게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입력 마스크라는 것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입력 마스크에는 입력 마스크에 사용되는 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것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입력 마스크 여기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0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숫자 0이죠. 이 숫자 0이라는 것은 뭔가를 필수로 입력을 해라. 뭘? 숫자를 필수로 입력을 해달라. 숫자를 필수로 입력해달라.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0으로 L이라고 적게 되면 이것은 문자를 필수로 입력을 해달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입력 마스크에 사용되는 문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재에 아마도 이론 하나 더 알기 그런 부분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필수로 입력 받는 것은 0이고요. 선택적으로 입력 받는 것은 9를 입력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0은 필수로 입력 받는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0을 어떻게 입력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0, 0, 0, 0 이렇게 해주면 0은 하나의 숫자를 필수로 입력해 달라라는 의미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0을 그럼 4개 입력해 주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4개의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숫자 4글자를 입력받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영문 대문자 한 글자가 필수 입력이 되도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될 것이 자, 대문자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크다라는 의미죠. 크다. 대문자. 크게 뭘? 글자 하나를. 자, 한정키로 바꾸고요. 글자 하나를 크게 입력해달라. 대문자로 입력해달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입력 마스크에 이렇게 해주면 숫자 4개, 대문자 하나를 필수로 입력해 달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설명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작업이 뒤쪽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때는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호자 연락처 필드의 왼쪽 세 글자는 0부터 104의 숫자만 입력되도록 설정을 하는데, 이때 유효하지 않은 값이 입력이 되면, 국번이 불분명합니다라고 메시지를 출력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유효성 검사 규칙에 해당되는 필드 속성입니다. 말뜻 그대로입니다. 지금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유효한지 검사하겠다라는 의미가 되죠. 이것은 그 값이 입력되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다라는 그런 경고 메시지를 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효한 값만 입력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보호자 연락처 필드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보호자 연락처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일단 요거부터 알아두죠. 지금까지 작업한 것, 우리 무슨 작업했습니까? 기본키 만들고 코드 필드에 대해서 입력 마스크 설정을 했죠. 여기까지 작업한 것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저장 버튼을 눌러댑니다. 눌러대고요. 여기 닫기 단추 있죠? 닫기 단추를 눌러서 자, 디자인에서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얘를 눌러서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한 것을 반드시 저장하고 닫아야 되겠죠? 자, 회원 테이블 열어볼게요. 이 보호자 연락처 부분 어떻게 데이터가 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열어본 것입니다. 자, 이 필드에 이런 레코드 값들이 데이터 값들이 입력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 왼쪽 세 글자. 여기서 왼쪽 세 글자는 0부터 100 사이의 숫자만 입력이 되도록 설정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0부터 100까지. 예. 자, 여기 이제 보좌 연락처 필드의 데이터 꼴을 보니까 우리가 여기 왜 그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수 있죠. 그래서 무작정 그냥 문제를 풀지 말고 실제로 테이블을 열어서 내가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나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디자인 보기로 넘어와서요. 자, 보호자 연락처에 대해서 뭘 설정을 해준다?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 그 엑셀에서 left라는 함수를 배웠습니다. 배웠죠? left 함수는 뭡니까? 어떤 문자열에서 내가 왼쪽에서 몇 글자를 반환받을 것이냐,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 원리로 풀어주면 됩니다. 자, 엑셀에서도 left 함수를 사용합니다. left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값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인수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자, 문자열이 있는 곳은 보호자 연락처라는 필드였죠.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하냐? 이그 대괄호 속에 필드 이름을 적어줍니다. 보호자 연락처. 자, 대괄호입니다. 대괄호 속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그럼 이제 보호자 연락처에 있는 아까 우리 확인해봤던 데이터 값들에 대해서 왼쪽 세 글자, 세 글자니까 3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왼쪽 세 글자가 어떻게 된다? 네, 크거나 같다 0. 됐죠? 0에서 100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세 글자를 떼어냈을 때, 자, 보호자 연락처에서 세 글자를 떼어냈을 때 그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0 이상 100 이하이니까. 자,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거 엑셀에서 다 배웠던 거죠. AND를 적어주면 되죠. AND는 두 조건, A라는 조건과 지금 저걸 B라는 조건 두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0 이상 100 이하. 똑같이 역시 left 함수 이용해서 대괄호 속에 필드 이름 적어주고 얼마만큼 세 글자 떼어내서 이것이 어떻게 된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100.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고 이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국번이 불분명합니다. 이렇게 입력되도록 값을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유효성 검사 텍스트에서 마침표가 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봐야 돼요. 지금 마침표가 텍스트에 마침표가 입력이 되어 있죠. 이렇게 메시지를 설정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이번에 이 성명 필드에 대해서 작업을 합니다. 성명 필드의 이름 사이에 공백이 입력이 되지 않도록. 자, 그럼 성명 필드도 한번 봅시다. 저장해야 되죠? 자, 요거 이제 또 봐야 되는데요. 데이터의 통합 규칙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존 데이터는 새 규칙에 맞지 않습니다.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요. 이때 예라고 눌러주면 됩니다. 예라고. 자, 이렇게 해서 예라고 눌러주면 되고요. 자, 역시 다시 이 테이블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자, 성명 필드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 성명 사이에 그 공백이 입력되지 않는 값들을 받아왔네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 새로운 레코드가 입력이 될 때도 공백이 입력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이제 디자인 보기로 다시 열어서 이 성명에 대해서 값을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역시 그 유효성 검사 규칙으로 공백이 허용되지 않도록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작업을 할때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라는 것인데요.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그 공백이 입력되지 않도록 할때 like 연산자를 사용해라 라고 조건을 주어졌고요. 뭐 경고 메시지는 입력을 해주면 되겠고, 이 like 연산자를 사용해라 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like 연산자란 것은
이 연산자라는 것은 이 뒤쪽에 따라오는 것을 포함해서 검색을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그, 애스트리스크, 별표와 같이 보통, 같이 세트로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like, 서울, 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서울이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모든 데이터를 검색해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별이라는 것은, 하나 이상의 문자가 여기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뭐 서울특별시, 서울시 동작구, 어쨌든 서울로 시작하는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같은 원리로 별 서울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 서울로 끝이 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어쩌고저쩌고 서울 이렇게 끝이 나는. 그리고 별을 양쪽으로 둘러싸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서울을 포함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 포함한다는 의미는 제일 앞에 와도 좋고 제일 뒤에 와도 좋고 가운데 얘가 끼어도 좋고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꼭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원리를 적용을 해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공백이 입력이 되지 않도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like 하지 않고 어떻게? 바로 not like를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not like를 이용해서 공백이라는 것은 한 글자, 한 글자만큼의 공백을 띄운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여기 이걸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얘 대신에 여기에 공백 문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공백 문자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스페이스바 하나 누른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스페이스바 하나 누른 상태의 공백 문자가 포함이 되지 않도록, 포함이 되지 않도록, 포함해서 검색한다고 했잖아요. like만 사용이 되면 포함이 되지 않도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not like를 이용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요? 포함하지 말고 검색해라. 뭘? 뭘? 예. 자, 포함하지 말고. 뭘? 공백을. 공백은 스페이스바 하나 이렇게 띄워주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자, 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공백 문자가 있죠. 이 공백 문자를 포함하지 말고 검색해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뭐 참고로 그이큰 따옴표는 사실 그 정석으로는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입력을 해 주지 않아도 뭐 엑세스가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때 규칙이 만족되지 않을 때는 공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도록 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 우편 필드에 대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전자 우편 필드고요. 이 전자 우편 필드 문자 사이에 공백을 입력할 수 없고 반드시 골뱅이가 전자 우편 주소에는 골뱅이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골뱅이가 포함이 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라. instearing 함수와 그 다음에 like 연산자를 사용하고요. 유효하지 않은 값이 입력이 되면 올바른 형식으로 입력하세요라고 메시지 출력해라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으면서 해주면 되겠고요. 자, 점점 뭐 처음 접하니까 지금 좀 복잡하고 어렵죠? 하나하나 또 차근차근 알아가면서 풀어봅시다. 자, 전자우편 이 필드에 대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 그 앞에서 우리가 그 공백 문자를 앞에서 우리 성명 필드에서 공백이 입력되지 않도록이라고 했고요. 역시 여기에도 공백을 입력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제 방법이 다른 거죠. 앞에서는 asterisk를 이용해서 그 작업을 했다면 자, 여기에서는 instearing 함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제에 따라서 instearing 함수를 이용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귀찮지만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인스티어링
I입니다. I. 인스티어링 함수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우리가 어떤 문자를 찾고자 할 때, 자, 여기 어떤 문자열이 있다고 합시다. 뭐, 가나, 다라. 이렇게 문자열이 있을 때, 찾고자 하는 글자가 나다. 그럼 이 나가 이 문자열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가? 그럼 두 번째 위치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럴 때는 2라는 값을 반환한다. 이것이 바로 인스티어링 함수입니다. 이것도 엑셀에 있죠? 그래서 뭐 교재에 뭐 TV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해 보아도 되겠고요. 그럼 이것을 좀 고차원적으로 응용을 해 봅시다.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는 풀어보면서 이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에 어떻게 입력을 하면 공백을 입력받지 않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죠. 인스티어링 함수를 이용해서 자, 그 필드 명은 대괄호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자, 전자우편 지금 필드에 대해서 작업을 할 것이죠. 전자우편 필드에 대해서 작업을 할 것인데, instearring 함수는 문자열을 적고 전자우편이라는 이 필드 속에 전자우편 주소가 들어있겠죠. 이 문자열에 대해서 첫 번째 찾을 위치, 그러니까 찾을 위치, 위치를 찾을 위치에 해당하는 글자를 적어주는데, 자, 여기서 뭘 적어주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한칸 띄웁니다. 스페이스 바로. 자,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해서, 반환하는 값이 0이 되면, 0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자, 이 글자를 여기에서 찾아서 몇 번째 위치인지 반환하는 함수가 인스티어링 함수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글자가 이 문자열에서 몇 번째 위치에 해당하는지 찾아보니 그것이 0이더라. 무슨 의미예요, 그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없다는 의미죠. 그럼 뭐예요? 공백 문자가 입력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골뱅이 문자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두 가지 조건 만족시킬 때는 and로 묶어주고요. 자, 포함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not like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고요. 포함하는 것은 like입니다. like 뭘 포함한다? 골뱅이를 포함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복잡하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유효성 검사 텍스트에는 올바른 형식으로 입력하세요. 올바른 형식으로 입력하세요. 예,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드 필드에 대해서, 이 코드 필드죠? 얘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값이 입력이 되도록 코드 필드는 반드시 값이 입력이 되도록. 자, 반드시 값이 입력이 된다라고 할 때는 여기 필수 속성이 있죠. 데이터를 항상 입력해야 합니까? 예 해주면 되죠. 반드시 값이 입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우편 필드는 영문 입력 상태가 되도록. 자, 여기 전자우편 필드의 필드 속성에 보면 이 IME 모드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영문 입력 상태라고 할 때는 여기 보면 0 숫자 반자라는 부분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0 숫자 전자도 있고 반자도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 데이터의 크기, 몇 바이트냐의 크기니까 뭐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말고요. 영문은 그냥 반자, 0 숫자 반자로 입력해준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 성명 필드에 대해서 중복 가능한 인덱스. 자, 여기 보면 인덱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덱스는 일종의 꼬리표를 달아주는 것인데요. 뭐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뭐 데이터를 빨리 검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꼬리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윈도우 7에도 뭐 그런 개념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인덱스에 중복 가능하게, 중복 가능? 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중복 가능? 예. 이렇게 해서 닫고 변경한 내용 저장해 주고요. 자, 요거 나오면 그냥 예 눌러주면 됩니다. 우리가 필드 속성을 바꾸었기 때문에 이런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시험에서 지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눌러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해주고 나면 이 테이블을 열어서 이 새 레코드에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도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뭐 했죠? 입력 마스크도 설정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설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대로 되는지 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꼭 한번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설정대로 내가 설정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예를 들면 뭐 유효성 검사 규칙에 어긋나는 어떤 뭐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우리가 입력했던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섹션 1의 출제 유형 1번에 대한 풀이고요. 교재에 있는 뭐 이론 하나 더 알기 이런 부분에 입력 마스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데이터 형식에 따른 필드 크기라든지 이런 그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한번더 익혀 두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번에는 출제 유형 2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콘텐츠 사용 눌러서 이렇게 해주라라고 했죠. 자, 성적 테이블에 대해서 디자인 보기로 열고요. 이것도 하나 봐둬야 되는데요. 뭐냐면, 자, 지금 여기 작업하는 디자인 보기 창의 형태가 다르죠. 자, 이것은 탭 형식하고 그런 부분인데요. 액세스 옵션에 보면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이 문서창 옵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 겹치기. 지금 이 상태가 창 겹치기라는 상태이거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출제 유형 1번에서 풀이를 했을 때는 탭 문서 형태로 풀이를 한 것입니다. 이 설정은 데이터베이스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야 이 설정이 적용이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탭 문서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풀이를 할 때는 창겹치기 형태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둘 사이 차이는 없죠. 어차피 그 문서 창이 어떤 형태로 보이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이것은 뭐그 정답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해두고요. 자, 성적 테이블에 대해서 작업을 합니다. 학번과 이 성적 테이블의 학번과 그 다음에 과목 코드, 이 필드를 기본 키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적 테이블의 수강 연도 이 필드에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면 자동으로 현재 날짜의 연도가 입력이 되도록. 자, 요거 다 여러분들 사실 뭡니까? 엑셀에서 다 배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할 때 자동으로 현재 날짜의 연도가 입력이 되도록, 이것은 기본값. 여기 보면 새 레코드를 만들 때이 필드에 자동으로 입력하는 값, 여기에 부합하는 필드 속성이죠. 이 필드 속성에 맞게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요. 는이라고 해주고요. 식이니까 는이라고 해주고. 물론 유효성 검사 규칙을 아까 우리가 입력할 때는 식이라고 해도 는을 입력하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그 유효성 검사 규칙은 그 자체가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력하지 않아도 이미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기본 값에는 일종의 이제 수식 값을 입력하는 것이니까 여기에는 이제 는을 입력해 주게 됩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뭐알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는이라고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현재 날짜의 연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엑셀에서도 배웠죠. 이열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날짜 값에 대한 연도 값을 반환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현재 시스템의 날짜를 반환하는 함수가 뭡니까? 그것은 date라는 함수도 있고 now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그죠? date라는 함수는 날짜값 반환을 하는 것이고, now라는 함수는 날짜와 시간 둘다 반환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열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그 데이트 값에서 연도 값만 반환받을 것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죠. 데이트를 사용하든
뭐 now를 사용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이거 괄호예요. 괄호. 인수를 입력받겠다. 근데 데이터와 now 함수는 인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값 자체를 그냥 이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현재 시스템의 날짜를 구해주고 now를 사용해도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연도 값을 반환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등급 필드에 대해서 A, B, C, D, F 중 하나가 입력이 되도록 설정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유효성 검사 규칙에 해당하는 거죠. 하나가 입력되도록 해라. 유효한 값이 입력되도록 해라. 이런 의미가 되고요. 자, 이때는 포함한 값을 입력받고자 할 때, 네, 이럴 때는 우리가 예약어라고 하죠. 이것을 뭐 의미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예약어를 이용해서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in이라고 해주고 그 안에 어떻게 해요? A, B, 자, A, B, C, D, E, F가 아닙니다. A, B, C, D, F입니다. A, B, C, D, 그 다음에 F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A, B, C, D, F. 유효성 검사 텍스트까지는 필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성적 테이블의 이 점수 필드에 자 0에서 100까지 점수가 입력이 되도록 역시 유효성 검사 규칙에 적용을 해주면 되고요. 0에서 100까지 값이 입력이 되도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0에서 100까지라는 것은 0 이상 100 이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0 and 작거나 같다 100 이렇게 해줘도 되지만 이 between A and B 영어 수거죠. 요거를 이용해주면 되겠습니다. between A and B 그럼 A와 B 사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A는 0, B는 100. 그래서 0과 100 사이 이것은 풀어서 얘기하자면 0 이상 100 이하.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between A and B 이용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적 테이블의 학번 필드에는 10자리의 숫자가 공백 없이 예를 들면 2008-01-0001 형태로 필수적으로 입력이 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을 하시오. 자, 필수 입력될 때는 뭡니까? 0을 이용한다고 했죠. 똑같이 네 자리에 대시 00 대시 0000 이렇게 값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필수로 숫자를 입력받고자 할 때는 입력 마스크 문자에 0을 이용해준다. 앞에서 우리가 해봤던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성적 테이블의 학번 필드는 반드시 값이 입력이 되도록 반드시 값 되도록 할 때. 우리가 앞에서 했죠? 필수를 예로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학번 필드에 중복 가능한 인덱스. 자, 중복 가능한 인덱스를 예 중복 가능.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적 테이블 과목 코드 필드는 숫자 세 자리 형태로 표시가 되도록 설정을 하시오. 성적 테이블의 과목 코드 필드는 숫자 세 자리 형태로 표시가 되도록 설정을 해주라. 자, 이 형식에 대해서 지금 그 문제에 보면 값이 1이면 001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해줘라라는 의미가 되고요. 이것은 그 우리 엑셀에서도 셀 형식이죠. 셀의 그 서식 사용자 정의 서식 를 입력해 주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엑셀에서도 필드 속성의 형식 부분에 이 부분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유효한 숫자 값이 입력이 되도록 하자면, 우리 0이라는 것을 입력해주면 되죠. 0 이렇게 세 자리를 입력해주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1을 입력하더라도 무조건 세 자리는 채워서 입력을 해야 되니까, 001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적 테이블 부분 설정은 끝이 났고요. 닫고 변경한 내용, 얘를 눌러서 저장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테이블이죠. 학생 테이블을 역시 디자인 보기 모드로 이렇게 열어주고요. 주민등록 필드는 필드 이름은 그대로 두고 레이블만 주민번호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학생 테이블을 우리가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어보면,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필드, 보이죠? 보입니다. 지금 주민등록번호 필드. 얘를 디자인 보기로 모드로 열어볼게요. 필드 이름이 지금 주민등록번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레이블이라는 것은 이름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민등록번호라는 필드 이름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름표만, 일종의 예명 같은 거죠. 별명 같은 거죠. 이것을 주민번호로 표시가 되도록 설정을 하시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자, 여기 이것에 대해서,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한다? 캡션이라는 부분에 그냥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캡션이 이름표거든요. 주민번호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되면, 자, 변경한 내용이 있으니까 저장을 하고요. 열어보면, 자,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자, 이렇게 주민번호로 이름표 값이 바뀌었죠. 그렇지만 얘는 실제로는 주민등록번호라는 필드 이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학생 테이블의 이 성별 필드에 대해서, 남, 이나 여두 가지 값중 하나만 입력이 될수 있도록 적당한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고, 남과 여로 나타나도록 그 형식을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데이터 형식이라는 게 보이죠? 지금 다 텍스트 데이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 형식을 두 가지 값중 하나만 입력이 되도록이라고 할 때는, 자, yes or no라는 의미죠. 그래서 예, 아니요. 라는 이 데이터 형식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데이터 형식을 예, 아니요로 바꾸어 주면 되는 거죠. 자, 됐죠? 이렇게 바꾸어 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형식이라는 부분을 다시 또그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 한번 봐야 돼요. 자, 이 yes or no, 예 아니요 데이터 형식에서 우리가 그 사용자 정의 형식이라는 것을 설정을 할 때는 일단 세 가지 구역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구역, 이렇게 세 개의 구역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엑셀에서 사용자 정의 형식에서 다 비슷한 부분을 보았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이 필요하지 않지만, 자, 어쨌든 이세 가지 형식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그 yes에 해당하는 구역, 얘가 yes에 해당하는 구역이거든요. 얘가 no에 해당하는 구역이고요. yes는 -1이고, no는 0입니다. 그 엑셀에서도 배열 수식 할 때 1과 0의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죠. 이 앞에 자리가 세 자리 자리 채움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 정의 형식의 어떤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빈자리로 이렇게 두어야 되는 겁니다. 앞에 이렇게 빈자리로 둬야 된다. 이게 사용자 정의 형식의 어떤 규칙이니까 뭐 그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규칙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용자 정의 형식을 설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설정을 해주느냐. 자, 앞에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둬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yes에 해당하는 부분. yes에 해당하는 부분이 -1, none이었고요. 그 다음에 0에 해당하는 부분, no에 해당하는 부분, 여. 이렇게 중요한 건 여기 앞에 이런 형태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조회 탭을 클릭합시다. 지금은 이제 컨트롤 표시가 기본적으로 확인란이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란은 이제 체크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적당하게 텍스트 상자 형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로 바꾼 다음에 이제 그 문제 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다 정리가 되었으니까 닫고 예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 저장을 해주면 되죠. 데이터 일부가 손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데이터보다 우리가 그 데이터 형식을 텍스트에서 예 아니오로 바꾸었잖아요. 그죠? 가장 그 단순한 형태로 바꾸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손실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 창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 우리가 수행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이 얘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을 열어보면 이렇게 남과 여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저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고요. 뭐 계속해서 섹션 2번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